안녕하세요. 슈팅스타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나은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각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실력도 쑥쑥 늘려보시기 바라고요. 자,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제가 노란톡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노란톡까지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별별 이슈를 통해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70원대까지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환율이 지금 이 헤드라인은 1365원이었는데 오늘 1370원을 넘기면서 네. 마감이 됐습니다.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수급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네. 전반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환율 그렇죠. 수준입니다. 이게 뭐 과거에 이제 뭐 금융위기 이후에 뭐 최대 상승폭이 좀 최근에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항상 월요일 날 대략 한 그 3주 정도를 아침 그 방송을 좀 진행을 시작을 하면서 초반부에 또 시장과 이슈 얘기를 했을 때 환율 얘기를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환율이 빨리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의 변동이 수출 기업 위주로 좀 그 우리 시장 전체가 좀 많이 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그 좀 국가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1300원대에서 뭐 중반부 올라가고 이런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 됐고 과거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급등을 했을 때도 뭐 진작에 좀 넘어선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뭐 오늘도 그렇고 뭐 지난 거래일에도 그렇고 환율이 계속해서 좀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원화 가치의 하락이 좀 더 강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좀 더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거는 그 위험 자산 쪽에서의 좀 기피 현상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달러화 쪽에 강세가 지금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 증시 안에서도 굉장히 좀 환율에 대한 좀 부담감을 좀 늘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외환 시장 쪽에서 많은 컨센서스 혹은 뭐 전문가들 아니면 뭐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하반기 그 환율의 수준을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었지만 1300원 한 중반대 정도까지를 일단은 예측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미 뭐
넘어선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부담이 뭐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컨센서스에서도 뭐 계속해서 좀 그 내용을 좀 바꾸면서 올해 뭐 연말 안에는 1,400원 이상의 돌파까지도 좀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고 그쪽으로 이제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굉장히 좀 과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수준들도 맞고 그다음에 지금 뭐 시장에서 뭐 아직까지는 호재가 좀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환율에 대한 뭐 좀 부담감을 계속해서 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증시가 이제 뭐 환율이 지금 막 올라가고 지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과거에서 뭐 시장이 뭐 1,300원대를 환율이 넘어갔을 때 1,350원대를 넘어갔을 때 이렇게 이제 좀 뭐 과거의 흐름들보다는 증시의 반응들이 어느 정도는 좀 내성을 좀 잡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확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지만 환율도 지금처럼 이제 좀 오름세를 좀 보여주다가 과거에 이제 뭐 국제유가가 분위기가 바뀌면서 또 급락을 하는 그런 내용들처럼 대략 한 1,400원 부근에 좀 고점 부근에서는 좀 빠른 급락으로 또 다시 또 자리를 잡는 그런 시기들이 아마 뭐 추석 이후에는 뭐 좀 하나씩 좀 자리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그 차트와 흐름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환율 때문입니다라고만 그 좀 우리가 결정을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뭐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굉장히 좀 루즈한 그런 시장이죠. 지난번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전저점을 이탈을 하려는 그런 부담감들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달에 전저점들을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오전장 대비해서 중요한 구간들을 넘기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이제 매도 물량들이 조금 더 좀 가속화되면서 붙는 그런 모습 들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미증시 대비해서 우리 증시가 좀 수치적으로는 선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미증시도 지난 뭐 금요일 마감 아니면 목요일 마감 뭐 이런 그림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방향이 바뀔 듯이 잡힐 듯이 하면서 지속적인 좀 부담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아래쪽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 투매 물량들이 같이 좀 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환율이 잡히거나 아니면은 오늘은 이제 미증시가 좀 휴장을 하고요. 미증시가 좀 바닥을 잡고 돌리려는 아니면 뭐 컨센서스에서 뭐 바닥설이 좀 나오면서 다시 뭐 베어마켓 랠리라는 뭐 그런 좀 키워드들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또 CPI 발표 일정이 있죠. 화요일 날 CPI 일정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올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좀 드라마틱한 그런 이제 뭐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좀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 뭐 CPI 발표를 기점으로 뭐 결과 내용에 따라서 뭐 한 번을 더 흔들든 아니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또 반등 구간들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블랙 먼데이 증시가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번 급등했을 때도 개파락으로 많이 빠졌고 오늘도 뭐 개장하자마자 아래쪽으로 밀리면서 코스닥이 좀 부담을 좀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기술적인 위치가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내일 당장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전반적인 뭐 시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하락 종목의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날들이 뭐 계속해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면에 이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재료주들이라든가 테마주 쪽에서는 테마가 그렇게 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위기를 어느 정도 타면은 수급이 더 집중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수급 집중 현상들이 재료주 테마주 쪽으로 쏠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은 뭐 소액 됐던 아니면은 뭐 일부의 뭐 현금이 됐던 시장의 방향이 조금 더 좀 수월하게 올라가기를 좀 기다리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런 이제 지금 재료주라든가 테마주 매매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을 좀 하면서 좀 순환을 돌리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뭐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좀 개선이 되고 우리가 좀 공격적인 포지션을 좀 잡아야겠다라고 싶으면은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지금 시장을 역행할 수 있는 그런 재료와 트렌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한 시간 동안 차분하게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 이후 계속해서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CPI 발표 이후 좀 시장의 분위기가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셨는데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하반기는 계속해서 테마주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떤 테마주 위주로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 다비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고도 다비드 전문가와 더 많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우리 데일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다비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흔들렸죠. 제가 오늘 이 방송국에 오는데 지금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좀 바람도 되게 좀 많이 불어서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증시에도 우리 국내 증시 혹은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 증시라던가 미증시 안에도 계속해서 좀 태풍이 불고 있는 듯한 굉장히 좀 차가운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뭐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가 금융정책에 좀 큰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과거에 이제 풀었었던 현금들을 이제 좀 긴축으로 이제 땡겨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외 변수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뭐 원자재 가격 혹은 뭐 이제 뭐 원유에 대한 뭐 원활하지 못한 수급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증시를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뭐 장중에 좀 피로감을 좀 많이 느끼기도 하고 요즘에 또 공개 방송이라던가 우리 시청자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자분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기에 좀 얘기를 나눠보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고 있는 그런 장세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큰 사이클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지금 뭐 지수가 더 빠지다 보니까 글로벌 이슈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많은 뭐 좀 투자 전략가들이 시장의 더 악순환의 요소 그 흐름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뭐 증시 국내 증시가 굉장히 망해버릴 것만 같은 그런 시나리오들을 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역으로 거꾸로 생각을 해서 사실 뭐 지금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는 뭐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좀 우려가 됐었던 상황이고 그만큼 증시의 하락은 지속적으로 좀 이어져 왔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뭐 지금도 힘든 시기지만 6월 달에도 증시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6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국내 시장의 저점을 좀 다시 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뭐 횡보라든가 뭐 흔들림에 좀 방어해 주는 그런 방어선을 좀 만들어 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증시의 사이클은 뭐 언제나 뭐 지금이 힘든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언제든 뭐 다시 또 상승 사이클을 잡고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시장에 대해서 너무 좀 부담을 가지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뭐 누구나 좀 주식 시장에서는 과거보다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뭐 어느 정도 인내와 그다음에 최선을 좀 다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오늘 뭐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뭐 급락도 하고 하락하는 그런 가운데서 또 부각을 받았었던 여러 재료주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특징주들이 또 시장에서 출해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쪽으로 수급들이 좀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봐서 뭐 조금의 좀 재미를 보고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주라든가 테마주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같이 짚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이슈를 좀 준비를 했는데 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번보다는 2번에 좀 집중을 하시고 그다음에 2번보다는 3번에 집중을 하셔서 오늘 또 주목을 해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옆에 화면 보면서 하나씩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시장의 역행을 기대하는 또 트렌드 종목들을 좀 볼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 오늘 시장에 혹은 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뭐 이슈로 좀 떠올랐었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사진 화면을 보면은 태풍 사진이 있죠. 그래서 태풍 그 힌남노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 기사의 표현으로 보면은 역대급 피해가 좀 우려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에 뭐 매미라던가 뭐 루사라던가 요런 좀 대규모 태풍을 좀 더한 정도의 강한 강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작년 뭐 재작년에도 그렇고 뭐 태풍은 자주 오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태풍이 오기 전에 기상청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언론 뉴스에서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과대포장을 해서 좀 뉴스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던 적들이 좀 많았던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위협적인 태풍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또 아래 지역과 우리 시청자분들 뭐 별 피해 없이 그다음에 이 정도는 아니었네 하면서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이 힌남노 태풍이라는 것이 지금 뭐 언론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종목들한테 주식장에서도 좀 반영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코리아 SE라는 종목이 상한가 랠리를 보여주고 오늘은 뭐 이제 좀 점상한가 랠리를 또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코리아 SE가 결국에는 약간 좀 인수 내용과 뭐 이제 뭐 지분 관련된 그런 이제 좀 공시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뭐 상한가에 대한 명분을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돌리긴 했지만 첫 상한가가 나오고 급등을 보여줬을 때는 이걸 이제 좀 태풍 피해에 대한 우려 이런 걸로 이제 시장에서 테마를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 SE 같은 경우는 뭐 태풍 관련된 그런 테마를 좀 가지고 있는데 태풍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테마들 중에서도 재해 복구 관련된 종목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는 뭐 폐기물 처리 관련된 종목들도 전통적으로 이제 그 태풍에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떠오르기도 하죠. 그다음에 또 과거에는 뭐 장마 시즌이라든가 태풍이 온다라고 하면은 뭐 가습기 업체들도 테마를 좀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태풍 요기에 대해서는 뭐 테마 자체를 뭐 이제 끼어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쪽은 뭐 가뿐하게 좀 무시를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요즘에 좀 힘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시장에서 관심을 조금씩 좀 주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차트로 보여드리고 상한가를 연속적으로 좀 보여줬었던 이 코리아 SE라는 종목도 재해 복구 관련된 종목으로 여기에 이제 좀 포지셔닝이 좀 되어 있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자연광경이라는 종목도 이제 갭상승으로 오늘 아침장을 시작을 했고 특수건설이라는 종목도 따라서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뭐 결국에는 좀 갭상승 이후에 다시 좀 대밀리면서 시장의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우린 여기서 이제 우원개발이라는 종목은 일단은 체크를 해놓고 별표를 좀 하나 쳐놓고 잠시 후에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폐기물 업체 쪽에서는 인선 ENT, 코엔텍, 서안, 그다음에 뭐 제넨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이쪽에서는 저는 뭐 코엔텍 정도를 좀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폐기물 업체 중에 사실 KGTS라는 기업이 과거에는 이제 좀 뭐 테마 유행을 좀 잘 타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요즘에는 KG그룹의 쌍용차 인수 그쪽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왔고 얼마 전에는 이제 뭐 차익 물량들이 재료 소진으로 좀 빠지면서 차트가 좀 흐트러졌죠. 그래서 이쪽에 에서는 뭐 굳이 KGETS를 여기다가 뭐 같이 포함을 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좀 아래쪽에 이제 비료주들 뭐 효성 OMB, 남해화학, 누보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뭐 우원 개발에도 체크, 그다음에 효성 OMB 이쪽에도 일단은 좀 체크를 해 놓고 하나씩 좀 차트를 보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와 더불어서 오늘 태풍이 심한 지역에서는 뭐 학교들이 이제 뭐 그 원격 수업을 좀 고려를 한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이제 같은 테마주로
실제로 부각을 받긴 했지만 걔네들이 좀 길게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일단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태풍 관련된 그런 그 종목들의 흐름들을 봤었을 때 특히나 이 폐기물 업체들 요즘에 인선 ENT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부각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매도 물량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뭐 태풍이 거의 뭐 근접을 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어느 정도 오름세를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추이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반영이 되었는데 이제 뭐 재료 소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려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이 폐기물 쪽에서는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뭐 어차피 뭐 태풍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그 약한 강도의 흐름으로 좀 지나갔다라고 하면은 뭐 관련된 종목들은 재료 소진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특히나 이제 뭐 폐기물 쪽에서는 그런 경향들이 좀 과거에 좀 셌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뭐 그런 거를 바라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피해가 어느 정도가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와 그다음에 이제 흐름들을 지금 예측을 좀 해놓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수준에서 아니면 뭐 그 이하 수준에서 태풍이 좀 무난하게 뭐 내일까지 잘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여기 종목들은 재료 소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으나 뉴스에 뭐 피해 강도라던가 뭐 지난번에 이제 그 장마 시즌에는 서울에 침수 차량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처럼 피해 우려들이 지금 그 생각보다 좀 크게 나오거나 뉴스에 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이쪽에서는 아까 체크해드렸던 우원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오히려 아래쪽에 있는 이런 비료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논밭 지대에 좀 피해들이 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후속 테마로 이제 떠오르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폐기물 업체들이 이제 선반영이 돼서 좀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오히려 이제 흐름이 지나가고 이제 뭐 후속 수혜주들로 비료주들이 좀 떠오르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원개발이라는 종목과 그 다음에 효성 OMB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우원개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위쪽에 윗꼬리도 달렸고 그다음에 아랫꼬리도 좀 달리면서 약간 좀 매수와 매도의 좀 치열한 싸움들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만들어놨었던 이런 전고점 부근을 갭상승으로 뛰어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종목은 5,500원 위쪽에서만 좀 잘 버텨주면은 뭐 태풍이 지금 뭐 지나가는 시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후에 뭐 그런 뉴스들을 좀 타고 후속적인 수혜가 한 번쯤은 더 나올 힘이 좀 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원 개발이라는 종목도 이제 체크를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일단 요즘에 그 효성 OMB는 과거에 그 사료주들, 비료주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제 테마를 받았었죠. 그때가 이제 뭐 2월에서 3월달 넘어가는 시즌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들이 좀 많이 치솟아 올라가고 테마를 좀 쌓아갔을 텐데 최근에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이제 사료주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지수가 그 당시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좀 테마 자체를 시장과 역행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때 반사익수를 받는 그런 테마 쪽으로 약간 색깔을 좀 입다 보니까 최근에 반응들이 나왔을 때도 이런 그림들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효성 OMB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뭐 태풍의 피해들이 조금 좀 거칠게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뭐 바닥권에 있어서 재료 소진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차트가 위쪽으로 돌파가 되고 12,000원을 소화한다라고 하면은 위쪽 공간으로 상당히 좀 열려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태풍에 대한 뭐 피해를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뉴스들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조금 생각했던 것만큼 혹은 그 이상의 좀 그 파격적인 그런 피해들이 뉴스화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런 종목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뭐 어느 정도는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뭐 재료와 그다음에 뉴스가 좀 집중이 됐었던 그런 류의 종목들이 첫 번째 테마였던 이런 이제 좀 태풍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오늘의 첫 번째 이슈였고 그다음에 오늘 주목해볼 만한 혹은 뭐 최근에 주목해볼 만한 두 번째 이슈 그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종목을 우리가 지금 하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하면서 대략 한 26.43%의 상승률을 장중에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지금 굉장히 하락세를 강하게 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유신이라는 종목은 바닥에서 다시 재차 올라가면서 급등 포인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유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화 됐었던, 그러니까 재료를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를 좀 같이 가지고 있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공항 관련된 그런 테마를 좀 가져가기도 했었고, 최근에 올라간 거는 이제 뭐 건설 장비 요쪽과 그다음에 그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네옴시티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유신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시장에서 부각이 강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비슷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가 오늘은 이제 뭐 네옴시티 이슈가 유신으로 이제 집중이 되면서 굉장히 좀 강한 급등이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화면을 보면서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팀코리아, 그다음에 사우디 네옴시티 있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주 공약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 건설주들이 그다음에 소형 건설주들이 아니면은 뭐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이렇게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키워드 네옴시티 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옴시티는 우리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과거에 뭐 6, 7월 뭐 이때부터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었죠.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 쪽에서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네옴시티를 이제 건설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삼성의 뭐 삼성물산이라던가 아니면 뭐 현대건설 이런 쪽이 이제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고 과거에 이제 중동 쪽에 수주를 좀 경험했었던 그런 기업들이 얘네들도 이제 선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런 기대감과 테마가 불면서 한번 히트를 좀 쳤었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일정들이 좀 가까워지고 그다음에 뉴스가 조금씩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또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요즘에 시장이 또 계속 밀리다 보니까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테마 쪽으로 수급이 더 쏠리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료의 강도보다는 저는 이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좀 더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주와 테마주가 부각을 충분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단기간 안에 좀 빠른 움직임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이슈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슈가 또 더해질 수 있는 내용이 올해 뭐 10월에서 11월에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 또 이제 방한 일정을 좀 잡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네옴시티 관련된 그런 논의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중동 지역의 원전 수주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장 큰 키워드로 그다음에 이제 가장 뭐 주요 일정으로 좀 잡고 있다라면서 관련된 종목들에 좀 기대감을 좀 크게 만들어 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뉴스 기사를 보면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그 네옴시티 이 건설 우리나라의 이제 수주를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주를 위해서 네옴시티의 뭐 최고 투자 책임자를 직접 만나서 또 세일즈 외교를 나설 것이다 이런 그 뉴스 기사가 또 나오면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의 기대감을 좀 더 좀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경기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에서 뭐 개인적으로는 네옴시티 쪽에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이제 테마성 기대감 말고 실질적인 수주를 좀 많이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좀 기대감으로 이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신이라는 종목도 오늘 급등하는 이런 포인트들을 좀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뉴스가 이렇게 하나씩 더해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테마주들이 하나하나씩 또 순환매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처음에 부각이 되었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을 뭐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다방면의 종목들이 또 히트를 치면서 순환 랠리를 이제 보여줬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지금 뭐 유신 대장격의 종목이 오늘 또 추가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후속으로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그 다음에 혹은 차트가 지금 급등 포인트를 좀 앞두고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준비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그 중에 첫 번째 종목으로는 히림이라는 종목을 일단은 특징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이제 제가 이 네옴시티라는 이슈를
우리 그 슈팅스탁 주말 방송에서 처음 그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 그때 특징주로 이제 히림을 뽑아가지고 안내를 좀 시켜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중간 중간에 뭐 조정과 그 다음에 뭐 자칫 그 횡보를 하는 구간들도 나오긴 했었는데 이 히림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지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차트를 야금야금 위쪽으로 좀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주요 매물대가 대략 이 주봉상 차트 안에서는 8,500원에서 이 위쪽에 있는 9,600~700원 요 정도 사이에 메인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거를 위쪽으로 돌파시키는 이런 그림들을 차트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이 최근에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 하나씩 체크를 해봤을 때 이 매물대를 위쪽으로 넘어서면서 상방으로 올려주는 이런 그림들, 그러니까 지금 차트에서 열린 구간이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항선이 뚫리고 위쪽으로 자리를 좀 만드는 이런 구간들이 나와주고 여기서 추가적인 이슈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과 퍼포먼스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슈팅 혹은 뭐 짱대 양봉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뭐 유신의 역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히림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그 변동성과 끼를 가지고 있는 대비해서 전 아직까지는 흐름이 좀 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기는 이런 그림들을 보았을 때 여전히 좀 매력적인 위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급등이 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후속으로 날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데 히림이라는 종목과 더불어서 저는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도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 관심 종목으로 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차트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또 마찬가지로 장기 평선들의 아래쪽에서 머물면서 장기간 횡보를 좀 했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여지는 이런 이 대량 거래량들을 좀 보여줬었고 그 거래량들을 포함해서 돌파가 된 이후에 지금 위쪽으로 올려놓고 추이를 돌려놨죠. 한 가지 좀 걸리는 구간은 지난 4월과 5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이 전고점 언덕 때문에 우리가 이 위쪽에 그러니까 매물대라고 하죠. 과거에 물려있는 아니면 이제 그 매물이 쌓여있는 이런 공간들을 좀 남겨놓고 있는데 거기까지 뭐 11,500원 정도의 자리가 나오고 그럼 여기를 이제 뭐 눌림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이 위쪽에 매물대를 1차적인 목표로 해보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뭐 히림처럼 추가적인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제가 태풍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마로서는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를 좀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후속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이런 것들도 체크를 좀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 세 번째예요. 제가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를, 그 다음에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를 좀 더 주목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그러면 다비드 전문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좋아하는 뭐 업종 테마가 뭔데라고 또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의 뭐 답은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답정로의 그런 좀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 그 강의를 하면서 환율 추이를 계속해서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율이 좀 잡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종목들이 좀 부담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환율 상승에 대해서도 수혜를 지속적으로 좀 받고 좀 묵직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 근데 그쪽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저는 2차 전지 배터리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같은 완성차 업종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는 제가 뭐 매주 나와서 또 좋은 기대감과 그다음에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들을 매주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여전히 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과 좀 역행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현대차의 일봉 차트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악재 작용이 좀 나왔었고 거기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살짝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 바닥을
이렇게 좀 다지는 구간에서 우리나라의 코스피 종목 중에 외국인 순매수가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으로 현대차가 다시 꼽혔죠. 그러면서 이 지난 언덕에서 횡보를 하면서 만들어놨었던 이 매물들을 지난 금요일과 오늘을 통해서 시원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은 여전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한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다음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오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기차 점유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그 수혜를 받지 못했지만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외교 차원에서 뭐 정의선 회장부터 해가지고 많은 인물들이 좀 넘어가서 좀 예외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유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당장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기대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최근에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뭐 미국이 이제 뭐 배터리 전기 기차 쪽에서는 손을 잘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는 예의 변수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더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랑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부품주들이 요즘에 분위기가 좋아요. 제가 강조하는 뭐 SL이라든가 화신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 특징주로 떠오르면서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에코플라스틱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지아 공장,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짓는 조지아 공장 부근에다가 뭐 공장 증설 그런 내용들을 좀 기대하게 한다라는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현대차 이 전기차에다가 바로 좀 협력 관계를 더 두텁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오늘 에코플라스틱도 특징주로 나왔고 추후에 이제 현대차의 호재와 그다음에 뭐 전기차 시장에서의 뭐 긍정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에코플라스틱은 최근에 뭐 플라스틱 관련된 이슈를 제외하고도 추가적인 현대차의 관련 부품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오늘부로 좀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부각이 되는 종목들은 급등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화신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전고점의 저항 구간들을 돌파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SL도 마찬가지로 제가 화신과 더불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현대차를 계속 강조를 드렸고 현대차보다 좀 더 빠른 변동성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화신이나 SL이라는 종목을 강조를 드렸었죠. 사실 20%대가 뭐 기대했던 만큼 혹은 뭐 그 이상의 퍼포먼스라고는 생각이 되진 않지만 요즘 시장의 분위기를 감안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모든 뭐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빠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뭐 계속해서 위쪽을 찌르고요. 금요일은 52주 신고가를 쓰는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요런 퍼포먼스들은 여전히 좀 물이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걸로 보아왔을 때 지금 뭐 현대차 관련된 요런 부품주들은 우리가 지금 시장과 역행할 수 있는 그다음에 충분히 기업에 대한 내용과 테마성 그다음에 재료성 그다음에 시장에서 관심도 이런 거를 보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충분히 우리의 시장과 역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포트 종목으로 꾸릴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방송에서 잠시 후 이제 추천드리는 종목은 앞선 테마를 통해서 추출한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이 되는 저의 온라인 히든 방송을 통해서는 제가 이 화신과 SL의 후속이 될 수 있는 저평가 현대차 관련 부품주 준비를 또 했습니다. 아래 자막이 또 나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종목들을 열심히 돌려보고 여러분들이 또 시장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또 시청을 하셔가지고 어려운 시장에서 또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얻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시장을 역행할 트렌드한 종목들 확인을 하고 오셨습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 저평가된 또 현대차 관련한 자동차 부품주를 공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탑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다비드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들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로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은 방송에서 소개를 드리고도 주가가 굉장히 세게 잘 올라가면서 현재까지 24%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뭐 방산주들이 워낙 흐름이 좋은 가운데서도 특히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지금 현대로템이 대장 역할을 좀 잘 해주고 있는 그런 맞아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일주일 사이에 뭐 2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퍼포먼스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대로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세가 좀 죽었다라는 느낌이 좀 안 들어요. 지난 뭐 K2 전차 수출에 대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뭐 폴란드에 또 추가 수출 뭐 관련된 뭐 이런 이제 좀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종목이 현재 그 흘러가는 수급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뭐 다시 한번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 쌍끌이 매수들이 좀 붙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개인들 물량들은 위쪽에서 차익 물량으로 좀 빠져나가고 위쪽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수급을 좀 집중시키는 이런 모습과 그다음에 시장이 빠짐에도 위쪽으로 좀 더해지고 있는 모습이 한타를 좀 더 남겨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기대하게 합니다. 물론 지금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될 순 있겠으나 그러신 분들은 뭐 아래쪽에다가 좀 기준선을 좀 짧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현대로템을 매수하셔서 제가 적어도 좀 분할 매도는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었죠. 그래서 뭐 잔량을 남기시고 계신 분들은 이게 지난번 전고점을 돌파를 시키면은 한번 급등할 때마다 뭐 19% 20%짜리 20% 이상 이런 장대 양봉이 잘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고 지금은 뭐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가는 종목들이 뭐 더 가는 그런 현상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현대로템이 뭐 추가적으로 또 전고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또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삼영엠텍 보도록 할 텐데요. 삼영엠텍도 방송에서 소개하고 종목 주가 잘 올라가면서 20%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영엠텍 이 종목도 앞으로 시세를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삼영엠텍은 제가 그 리뷰를 좀 자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목이 밀려 내려오면은 한 번씩 또 다시 그 리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한 번 또 다시 내려오면은 리뷰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저는 뭐 다시 재차 매수에 대한 가능성들을 뭐 계속해서 좀 언급을 드렸죠. 지난번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이제 오늘은 시장보다 좀 역행을 하면서 대략 한 7% 정도의 오늘 당일 상승률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 종목의 추이를 보면은 뭐 위쪽을 계속 좀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단에서 는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고 유지가 되는 모습은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그 6,000원대 돌파 이후에 또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저는 이제 최종 목표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다시 좀 바닥 잡고 위쪽을 두드리는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6,000원 쪽에 갖다 붙여주고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종목도 지금은 뭐 그 수익률이 한 20% 21% 이렇게 좀 나왔으나 그 이상 뭐 30% 이상의 수익률도 충분히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좀 매수를 다시 좀 희망하시는 분들은 노려보실 만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영엠텍은 제가 말씀드렸던 원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풍력에 대한 부품들 이런 것들도 이제 재료가 요즘에 좀 잘 나갔었던 종목들의 그럼 재료를 좀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것도 이제 눈여겨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저는 더 높은 상승률을 기대하면서 좀 더 유지하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화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도 미리 좀 좋은 가격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승률 33%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신, 이 종목은 참 주가가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아, 네, 맞습니다. 화신은 제가 좀 애정하는 그런 종목이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저희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화신에 대한 얘기, 뭐 SL에 대한 얘기, 뭐 현대차 부품주들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좀 많이 들으셨죠. 네, 뭐 그런 기대에 좀 부합하면서 최근에 상승률들을 조금씩 좀 더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시장과 확실하게 역행을 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시장과 역행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보다 확실히 좀 강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시장 급락 나
올라갔었던 포인트에서 오히려 더 위쪽으로 좀 땡겨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좀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이렇게 만들어지고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급들도 뭐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도 분위기가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신 같은 경우도 최근 SL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또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테마주처럼 한 방에 뭐 10몇 프로, 20몇 프로 이런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상승률을 좀 높여주는 그런 류의 종목으로 좀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제가 AS도 많이 해드리고 그때마다 요거는 더 갈 것 같습니다. 더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수익들을 충분히 좀 충족을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이 화신이라는 종목을 좀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부품주들이 시장과 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각이 덜 됐는데 시장에서 추가적인 후속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만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쪽을 우선시하면서 찍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래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오늘 화신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화신의 뒤를 이을 만한 그런 이제 좀 저평가 종목을 준비를 했으니까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들어오셔서 제2의 화신, 제2의 SL 이런 종목들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렇게 화신처럼 잘 올라갈 수 있는 저평가된 현대차 부품주 두 종목을 공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보기라는 버튼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샵 3772번으로 다비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종목에 대한 피드백도 함께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오늘은 또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새롭게 가지고 오셨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황금별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나요? 제가 아까 강의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좀 알려드렸었는데 맞아요. 그중에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종목을 좀 골라서 아까 이제 뭐 PPT 화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체크를 했었던 히림이라는 종목을 오늘의 종목으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히림이라는 종목은 우리 슈팅스탁 후에 이어지는 무료방송을 통해서 제가 탑3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8월 달에.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좀 좋은 시세가 나왔었고 대략 한 20%가량의 수익을 최고점 기준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어서 그 당시에 이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히림을 왜 또 얘기를 하지? 라는 이제 좀 의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재료들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당장 이슈가 되어 있는 그런 그 종목들한테 수급들이 좀 많이 쏠립니다. 그래서 히림의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했으나 지금은 전고점의 중요한 위치들을 돌파를 해주면서 우리가 이제 이 히림이라는 종목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림 같은 경우는 좀 과거에 중동 지역에 아래 자막 나가 있는 것처럼 대규모 이제 수주 이력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테마로서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위치에 있고 오늘 주가가 1,300원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제 9,000원 후반대에서 10,000원을 넘어가면 호가의 단위가 좀 넘어가기 때문에 9,000원 쪽에서는 빠지는 구간에서는 방어력이 잘 나오고 호가가 좀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상방으로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호가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붙는 퍼센테이지가 상대적으로 좀 세게 나오는 그런 효과들이 있죠. 그래서 재료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9,000원 후반대라 혹은 이제 만원 초반대 이렇게 있는 위치에 종목들을 저는 괜찮아 좋아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도 충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넘어서 힘을 써주는 그다음에 유신의 후속이 되어주기를 좀 기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일 뭐 조정 구간들이 나오면은 매수가는 최대한 뭐 음봉 매수를 통해서 조정 시에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겠고요. 하단의 손절가는 저는 9,200원으로 먼저 이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상단의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13,000원까지 잡았습니다. 지금 차트 화면에서는 11,000원 혹은 뭐 11,800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전고점이라서 이게 상황 그 차트에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 목표가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기대하면서 지금 차트 상단으로 더 뚫고 올라가는 그 13,000원 구간을 저는 최종 목표가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히림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즘 뭐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죠.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2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가격 라인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황금별 종목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모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